종교개혁이 개화기 한국 사회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리는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헌 60여 점과 사진 12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연새 세상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화점인 장대현 교회를 재현한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에선 초기 한국교회를 이끈 선교사들의 헌신뿐 아니라 교육, 여성의 지위 등 다방면에서 근대화를 앞당긴 기독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예연구실장 이인수 목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의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에도 1880년을 전후로 기독교가 전파돼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자기에 직접 성경 말씀과 그림을 새겨넣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이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내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